자두고수 한샘입니다. 계속해서 다른 밭도 둘러보고 있습니다. 요 밭은 300평 되는 밭입니다. 아, 이 밭은 더하네요. 이 보십시오. 한상, 이걸 뭐라고 합니까? 한상덩굴이라 그럽니까? 능굴이라 그럽니까?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습니다만, 이거부터 시작해서, 아이고. 밭 입구부터 발 디딜 틈이 잘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? 하... 참 대단합니다. 어이구, 이거 발 들이자마자 이거 뭐 바로 무릎보다 더 높습니다. 이 보십시오. 이거 뭐 제 허리보다. 아이고. 이러니까 제가 엄두를 못 내는 거죠. 아이고. 아, 예측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.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. 아, 서둘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만 믿지 말고 갈래기 부착용 또는 자율식 주행 제초기를 빨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. 뭐 9월 17일 되면은 전부 다가 지금 제 허리춤보다 더 높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이 그때까지 기다리기 곤란합니다. 가을 전쟁을 하려 했더니만 가을 전쟁보다 이 제초가 더 급합니다. 아, 요 앞에 요 나무들은 품종이 뭐 별로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. 호무사 계열인데 늦자둡니다. 좀 늦게 나오는 7월 말에서부터 8월 2, 3일까지 나왔던 늦자둡니다. 그런데 굵지 않고 좀 작아요. 크기가 좀 작습니다. 그래도 맛은 있어요. 또 이 나무 보십시오. 이 큰 나무 이거는 40년이 넘다 보니까 나무 등치 보십시오. 이제는 교체해줘야 됩니다. 옆에 나무 크면은 잘라내야 되고, 내년 봄 되면은 이 가지 옆으로 난 왼쪽으로 뻗은 이 가지를 이제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늦어도 3년, 2년 안에 완전 다 베어야 되겠네요. 아이고, 대단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자두 수확하고 농약 치고 전쟁하고 적화하고 그 일보다 솔직히 제일 힘든 것이 제초 작업이었습니다. 제가 밟았던 자리 보십시오. 근데 뭐 갈대밭에 포토존 만들어 것처럼 걷지 않습니까? 여기 보십시오. 푹 들어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여기 이 나무가 지금 수질병이 심합니다. 보십시오. 수질병이 심하네요. 안 그래도 봄 되면 베어 넣어야 되는데, 베어 넣어야 되겠습니다. 잡초만 무성한 자두농원 한숨만 푹푹 납니다. 이상 자두고수 한샘이었습니다.